장어가 물었는데 걸었는지 아니면 돌에 걸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 이렇게 돌에 걸린 것처럼 힘자랑을 하면서 낚싯대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끌려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벌쓰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는 끌려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파프리카 드세요.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만찬입니다. 만찬. 쌈장 찍어서 아, 저 쌈장 걷었는데 여러분들 리얼 먹방입니다. 이거 칠레 때가도 못 먹어요. 초벌구이 1차 양주에 있는 전원 참숯가마의 최고급 참숯새 다시 한번 그리들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짭바구리고요. 이제 바로 이 기생충 소환합니다. 네, 기생충 한 마리 여기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 저기 청지렁이. 청지렁이, 말지렁이, 청지렁이 오늘 미끼를 썼는데 청지렁이 벌써 말지렁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문학, 예능 인문학이에요? 이게 종합 엔터테인밍을 좀 지향합니다. 그렇죠. 자, 드셔보세요. 일단 그냥 먹어보고. 그렇죠. 그냥 일단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들이대겠습니다. 드시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여기 안심만 안 들어갔다 싶지, 그 짭바구리랑 똑같아요. 우리 기생충에서 안심이 들어가잖아. 안심이 뭐야? 소고기 안심. 나 영화를 못 봤어. 아니, 이거 넣으면 되지. 아, 우리는 더 소풀이 있으니까. 흑돼지를 넣으면 되지. 안심을 넣지 말고. 얼마나? 이거. 근데 사장님이 진짜 요리사 맞는 거 맞네요. 인정. 아, 매콤한데? 뭐 넣었지? 그치.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매콤해. 신라면. 아. 신라면 수프 두 개. 루밀 여러분들, 숯불구이에 통삼겹, 제주 삼겹살에 라면을 맛있게 먹고 왔더니 맨 오른쪽에 찌 하나가 저렇게 이렇게 서 있네요. 다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31분이고요. 여러분 지금은 1시 17분 새벽 넘어가고 있고요. 아까 잠깐 숯불 바베큐 저녁 먹을 때 찌아나가 솟아올라 와서 받침들이 틀어져 있는 아무래도 굵은 붕어 같은데 청지렁이의 미끼예요. 그거 말고는 아직 특별한 입질이 없습니다. 1시 20분 넘어가고 있고 너무나 분위기 좋고 공기가 끝내주네요. 세상과 격리가 된, 나 홀로 격리된 별천지에 온 느낌입니다. 마치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온 느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깊은 심야 새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텐트를 안 치고 배 타고 들어가서 좌대 텐트 없이 이렇게 오랜만에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정취 좋게 맛있는 밥과 향긋한 예멘 모카 만타리 핸드드립 커피 내려서 먹고 파라솔에서 이렇게 찌를 보면서 의자를 뒤로 젖혀서 상상과 명상, 기도, 인문학적인 사색 가운데 있으려니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극강의 상상력을 고취시켜서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지는 이후에 그 황홀한 강렬한 느낌을, 그 희열과 감정을 제대로 느껴내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그 의식을 계속 고취시켜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현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인문학은 항상 자연과 버타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책 안에만 인문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낭만 수상 레저, 깨끗한 대청호, 호수를 조그만 운치 있는 배를 통해서 좋은 정취들을 여러분들이 흠뻑 적시고자 한다면 낭만 수상 레저 검색해서 전화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 사자 아니면 장어, 지금 말지렁이, 청지렁이,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 넣어놨으니까요. 조금 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낚시를 실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어가 물었는데 걸었는지 아니면 돌에 걸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 이렇게 돌에 걸린 것처럼 힘자랑을 하면서 낚싯대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끌려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는 끌려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장어 입질입니다. 단발차를 그때 폈으면 됐는데 이 앞에 마이크하고 조명이 가려서 손질이 조금 헷갈려서 느려드렸더니 그 사이에 걸어버리고 도망가네요. 아, 아쉽습니다. 분명히 장어인데. 나중에 아침에 동터서 낭만 수상 레저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요. 큰 장어 같은 경우는 30분 1시간 이상 그렇게 마치 돌이나 나무에 걸린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 집 안으로 빽해서 들어갔다가 힘이 빠져서 흐물흐물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분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고 진짜 미동도 안 하길래 전혀 움직임의 어떤 생물체 움직임도 없길래 걸고 도망간 줄 알고 포기하고 잡아 뺐더니 왠지 잡아 뺄 때 마치 장어 입에서 바늘이 이렇게 박히면서 우두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게 장어의 목에 바늘만 남기고 그 바늘 맨 줄은 목줄은 그대로 빠져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어는 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아쉽습니다. 저렇게 장렬하게 전사할 것 같으면 저희 바베큐 숯불에 헌신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작은 장어는 잡아봤습니다만은 낚싯대로서 저 큰 장어는 처음이라서 앞으로는 다음에는 한번 이런 기회 있으면은 꼭 잡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척 아쉬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쉽네요. 딱 장어 입질인데 카메라 배터리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갈다가 소니 정품 대용량 배터리가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거 갈고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사라져버리네요. 나중에 그 이후에는 갑자기 잔챙이들이 덤비면서 맥이 적당한 사이즈 힘 좋은 거 하나랑 빠가사리만 두세 마리 잡았고요. 그걸로써 아침에 일찍 비가 오는 바람에 바로 철수하고
이제 낚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어는 놓치고 메기는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장어는 놓치고 메기는 잡았어요. 힘은 좋네요. 여러분들, 빠가사리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빠가사리 세 마리째예요. 메기 한 마리. 빠가사리 매운탕 끓여 먹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루밀 여러분들. 오늘은 그 낚시를 끝나고 신탄진흥재소에서 이렇게 총평 겸 이렇게 오붓하게 낚시 예능 채널 저력군과 이렇게 한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커피 어때요? 어때요? 맛있습니다. 모자 저력 어때요? 어제 우리가 어제 콘텐츠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리얼리티 야생 먹방.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장어를 잡아서 손질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그런 콘텐츠였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가서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해봤어요. 장어 낚시를. 왜냐면 이제 콘텐츠 자체가 장어를 직접 잡아서 리얼 그 자리에서 손질을 해서 요리를 해먹는 그런 콘텐츠. 그것도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서. 네, 맞아요. 배 타고 들어갔죠. 그렇게 하룻밤 장어 낚시를 하고 느낀 점은 당분간 장어 낚시는 안 하는 걸로. 네, 힘 모자라지게 힘들었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대낚시로 장어를 잡다 보니까 깊은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찜 맞추기 힘들고. 그렇죠. 저는 처박혀버리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지렁이만 끼면 나오겠지. 네. 하지만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역시 장어 낚시도 장어 낚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그 노하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장어꾼이라고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션 실패. 예. 당분간 장어 낚시는 끊는 걸로. 예. 4만원어치 말주렁이 어렵게 구해갖고 그냥 다 방생했습니다. 다음에 뵐 때 제가 장어를 사드릴게요. 예. 장어 저기 섰다 저기 장어집 가서, 맛있는 장어집 가서 일단 돈 주고 사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어저께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숯불 바베큐로 삼겹살을 대체를 시켰는데 만만한 게 돼지지. 불쌍한 돼지. 우리나라의 모든 낚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그리고 낚시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유재석 신호영역 이상으로 글로벌 유튜버 저력을 통해서 통합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예능화되고 통합될 부끄럽습니다. 거기 때문에 높게 봐주시고. 서로 콜라보 와주시고요. 네. 많이 세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세도를 못하시고 있는 대단하신 낚시 유튜버나 FTV 조선인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어때요? 역시 오늘은 이만 마치는 걸로. 아무튼 뭐 나름 즐거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붕어 낚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방생을 위주로 하잖아요, 변리사님. 그러다 보니까 살생이 아니라 방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물고기를 잡아서 취하는 행위, 뭐 잡아서 요리를 하는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장어 같은 큰 대물이 하나 걸었었는데. 예. 어디 돌에 박힌 줄 알고 10분간 벌쓰다가 그냥 저 빼버렸더니 뭐가 우르르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돌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장어 입주댕에서 빠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성공을 위해서 장어가 나오기를 바라는 반면에 맞아. 마음 한구석에는 그 불쌍해서 어떻게 잡으면 하냐, 나오지 마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께서 알아서 그렇죠. 그 잡히지 않게끔 해주기를 바라는 내심의 그런 전쟁식도 공존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글로벌 유튜버 저력 1만, 10만, 찍고 100만, 1000만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구독자들이 95%가 되는 그날까지. 어때요? 어때요? 역시. 여러분, 루크라 TV는 사랑입니다. 저력 TV는 더 사랑입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